오늘 리뷰할 거 만두 이슈예요. 만두야. 제가 드디어 주문을 했습니다. 빚에 대해서 중요한 걸 모르고 병원에서 추천해 주신 그냥 일반 브러쉬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실리카였죠? 저는 이거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구매한 거고요. 크리스텐슨 실리카 빗이에요. 까보면 물결 모양으로 손잡이 부분이 되어 있어서 잡을 때도 편하고 빗길 때도 손에 착 감겨서 좋아요.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피부에 딱 닿아서 빗기면 강아지들이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박박 긁는 느낌으로 빗겨주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살짝 떼어서 털을 빗겨주면은 털이 살아나더라고요. 원산지는 독일이고요. 이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거 여기가 7cm인 걸로 구매했어요. 여기 사이즈는 5cm로 다른 것들도 다 거의 비슷하고 이게 7cm, 제가 알기로는 12.5 그리고 9.5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빗 중앙 부위가 둥근 것도 있어요. 동그란 거. 만두야. 만두 빗질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요. 털 살아나는 거 보이죠? 엄청 풍성해지죠? 지금 만두가 미용하러 갈 시기이기도 해서 털이 복실복실해요, 지금. 원래 우리 만두가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여기에 가르마가 생기거든요, 사람처럼. 근데 이걸로 비키니까 인스타에서 보던 예쁜 댕댕이들처럼 하이바컷이 너무 살아나게 예쁘게 되는 거예요. 만두 특히 여기 귀 뒤에 엄청 엉키거든요. 여기도 잘 비껴져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뒤에, 귀 뒤에. 아이고, 빗질 조금 했다고 그래도 머리가 퐁숑퐁숑해. 응? 앞발도 예쁘게 잘 됐고. 예뻐. 고생했어. 욕심내서 전체 다안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할게. 만두야!